왼쪽에 사서 다리는 12자로 골반을 이쪽 인편하시면 약간의 한 5도 정도 열어주셔도 되겠죠. 자, 그다음 발바닥 중간 미들풋 중간에다가 무게중심 실어주시고 결국에는 여기 제가 항상 말씀드리던 기억나시나요? 네. 50대 50 거짓말을 못해서 50대 50 주시고 그 위에 내 몸 하나씩 세워놓고 자, 그 다음에 오실 때마다 약간은 이 촉감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합니다. 자, 이렇게 복부 살짝 끌어올라오시고 복부 힘? 그렇죠? 근데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? 허벅지를 밀진 않아요. 그거 아니에요? 네,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팔을 약간 민 거 같아요. 얘를 약간 이렇게 갖고 네. 오는 거죠. 여기 팔뼈이지. 오케이.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그렇죠. 잡고 자, 그 상태 몸이 이렇게 꺾이지 않도록 천천히 앞으로 나란히 네, 거기 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살짝 다시 잡아놓고 복부 힘? 그렇죠. 자, 롤다운 두 번만 내려갈게요. 고개 끄덕 몸 철철 멀리 보내서 무게중심이 뒤꿈치에서 점점 앞꿈치로 변해갔다가 가능하시면 다시 후 골반부터 먼저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몸 하나 다시 그렇죠 둘 팔이랑 고개랑 같이 간다 생각하시면 딱 다시 업 올라가세요 엉덩이부터가 아니고 후 그렇죠 거기부터 가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아요 앞쪽으로 가셔야 돼요 뒤에 벽이 있으니까 벽을 뚫고 엉덩이가 가지 못하겠죠 다시 천천히 올라갔다가 후 복부부터 쏙 집어넣고 어깨 힘 빼주시고 그렇죠 마지막 후 한 번 더 내려가겠습니다 끝까지 내려갈게요 약간 꼬꾸라지는 느낌? 발가락 힘 주시고 다 내려가셨으면 무릎 살짝 구부려주시고 바닥에 터치 손 터치 그렇죠 그 다음에 암 워킹 하나 둘 셋 넷 플랭크 자세 거기서 오른쪽 다리 번쩍 들어서 앞으로 헉 그렇죠 자 오른쪽 발과 왼쪽 발이 골반 넓이 정도의 넓이로 위치에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너무 좁아지신 것 같은데 네, 그렇죠 자, 그 상태에서 오른쪽 손 오른쪽 다리 안으로 그럼 발이 살짝 바깥쪽으로 살짝 빠지는 게 좀 빠지겠죠 그렇죠, 골반 살짝 넣어주세요 그렇죠 자, 그 상태에서 무게중심 잘 실어주시고 오른쪽 손 무릎 천천히 상체 세워서 엉덩이 더 앉으세요 흡 그렇죠, 오케이 흡 저, 자, 왼손 오른손 기지개 다시 천천히 돌아왔다가 조심 한 번 더 지그시요 지그시 쭉쭉쭉 여기 조금만 더 앉아내고 그렇죠 복부를 더 늘리세요 그렇죠 다시 천천히 돌아와서 짚어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닥 다시 짚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완전히 오픈 무릎도 오픈 그렇죠. 발 좀만 더 앞으로 올까요? 네. 좋습니다. 자, 그 상태에서 왼쪽 손은 그대로 지지, 오른쪽 손 들어서 천장 방향으로 턱. 그렇죠. 훗. 다시 천천히 손 내려주시고, 그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 먼저 바닥. 이게 다예요? 네. 그렇죠. 자, 그 다음 왼쪽 팔꿈치 가능하시면, 그렇죠. 하나, 둘, 훗. 발가락 힘 조금만 뺄까요? 그렇죠. 셋, 후, 얘 더 오픈. 넷, 얘 오픈하니까 다리 요 다리 사이로 딱 들어가네요. 다섯, 다시 천천히 하소나소 딛고 올라오세요. 그렇죠. 그 다음에 뒤에 다리 살짝 가지고 오시고, 많이. 그렇죠. 엄마, 훨 부러진다고 생각하는데, 앞에 있는 다리 무릎 쭉 펴서. 뒤에 무릎 구부리셔야 돼요. 네. 무릎 구부리세요. 아이고, 조심. 구부리세요. 그렇죠. 더 많이 구부리세요. 엉덩이 뒤로 더 빼고 발바닥 붙이고 자 관절 누르면 관절 다쳐요 그 위에나 그 아래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살
살짝 올라가서 살짝 허벅지 잡힙시다. 그렇죠. 엉덩이 더 뒤로 더 빼고 하나 발바닥 붙이고 둘 후 셋 넷 다섯. 자 여기에서 돌식 플렉션 흐. 그렇죠. 발가락까지 당겨요. 하나 둘 셋 넷 다섯. 천천히 풀어주시고 그대로 뒷다리 가지고 와서 바로 그렇죠. 고관절 불편하시면 살짝 오픈해서 해주시고 그렇죠. 한 손 무릎 한 손 무릎 앉으셔야 돼요. 서 있는 서 계시면 너무 예쁜 서 계시면
자, 그 다음에 가능하시면 바닥 짚어서 열어주시고. 그렇죠. 하나. 더 안 되는 쪽이 있을 수 있어요. 무릎 펴셔야 돼. 둘. 훗. 셋. 훗. 그렇죠. 다시 천천히 돌아와서. 그렇죠. 자, 다시, 다시. 자, 여기 됐죠? 여기 돌아와서 이렇게 턴이에요. 그렇죠.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 너무 일직선 되지 않도록 살짝 골반 넓이. 그렇죠.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무릎 대어주시고 발등. 그렇죠. 아세요, 아세요. 괜찮으신 거 맞나요? 괜찮으신 거죠? 네. 어, 우리 아까 이쪽 방향 했던 것 같은데, 그쵸? 응? 갑자기 헷갈리네요? 지금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. 아까 저 자리에서 돌았던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? 맞아요, 맞아요. 자, 돌았던 거구나. 발등. 그렇죠. 무릎 너무 찍지 않도록 길게 써주시고, 상체 일으켜주시고, 한 손 무릎, 왼쪽 손 무릎, 그렇죠. 오른쪽 건드려서. 화이팅! 사이드맨드 쭉. 여기 더 보내주시고 다시 들었다가 한 번 다시 더. 저 양손 바닥으로 내려주시고 저 왼쪽 손 들어서 발등 잡고 만세. 손끝 보세요. 손끝 보시고 이렇게 돌려서 발등. 발등 잘 잡았나 확인. 그렇죠. 하나 둘. 자, 이거 무릎 아파요. 이렇게 가셔야 돼요. 이렇게 둘 셋 이렇게 가셔야 돼요. 상체 세워요. 다섯. 다시 천천히 풀어서. 자, 얘 보내. 다시 보내. 여기였죠? 여기였죠? 얘 다리 들고 오른쪽 다리 들고 이쪽 다리 보내주시고. 그렇죠. 그럼 다시 암워킹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. 발 위치 한번 체크. 삐뚤어. 그렇죠. 고개 힘 툭. 천천히 롤업으로 일어나. 그렇죠. 자, 잠깐 꺼주시오.